또 리스닝 토크 부분이라 우리가 했던 거죠. Welcome to Italian food. What would you like to 이렇게 돼 있네요. Would like to가 want to하고 같다고? 하나 더 있잖아. Would love to. 이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뭐뭐 하고 싶다예요. 하고 싶은 말은 Italian이란 말 때문에 봐보세요. 여기가 넘네. 보면은 이게 명사로는 Italy고요. 형용사로는 Italian이 되는 거. 얘는 형용사로 이탈리아의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또 명사도 돼요. 얘는 명사가 되면 뭐 뜻이 뭐니? Italian, 이탈리아 사람 또는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를 Italian이라고. Can you speak Italia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비슷한 의미로 나라 이름으로 나와서 시험에도 나왔던 게 하나 있어서 얘기해 보면은 하나 더 있어요. Germany. 독일이에요? 독일의 형용사형은 먼 Germany예요. German은 형용사로 독일의. 명사로는 뭐야? 독일인. 독일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Can you speak German? He is a German. This is German style. German이 형용사가 되는 거. 명사하고 형용사 골목에서 틀린 애가 있을 테니까. 써놓으시고요. 쓰세요, 지금. 쓰셔. 많지 않잖아, 써. 자, 갑시다. 다 썼으면 정지하고 쓰세요. 정지하고. 자, 갑시다. Welcome to Italian food가 이게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I도 그렇고 F가 대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I는 대문자 써야 되죠. 나라 이름에 속한 거니까 고유 명사에 속한 거니까. 근데 F가 대문자 써 있다는 얘기는 얘는 음식점 이름이에요. Italian food라고 하는 음식점에 온거 환영해.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뭐 먹고 싶냐? I want to order a mushroom pizza 먹고 싶어요. 버섯 피자죠. Will that be all? 그게 다야? Yes. Is the order for here or to go? 이건 너무 자주 나오지. For here, 하나는 to go. 지겹지? 지겨워야죠. 여기서 먹을게요.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 됐냐? Yes, please. I'd like a piece of cake. 케이크 먹고 싶어요.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싶어요. Would like, would love, want to.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I'd love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to 부정사 가보도 다 같은 말이고 to 부정사 없어도 바로 뒤에 명사 나오면서 다 같은 말이에요. 케이크 하나 주세요. What kind of cake? Would you like? 그게 I'd love a piece of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자주 본 적이 없어. 이건 빼. 얘는 맞아요. 얘는 확실한데 얘가 I'd love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I'd love 빼세요. 밑에 갑시다. What kind of cake would you like? 얘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보란 말을 했었을 거예요. 원래 문장 어순이 뭐야? 그러니까 원래 여기 우드가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랑 음음은 도치 만들려고 원래 문장 어순이 you would like 목적어가 뭐야? 얘예요. You would like what kind of cake라고요. 얘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How many books do you have? 그러면 니네가 봐봐. Do you have에서 의문문의 도치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된 거구나. 얘가 못 나가서 일반 동사는 조동 3이 나와서 의문문을 만들잖아요. 그럼 얘 앞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의미단이라고요. 얘가 여기로 가야 돼, 원래 문장은 you have how many books? You have so many books.
You have very many books.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하나의 의미도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쓰면 틀리냐면은, How many do you have books? 이러면 틀리다고. 이게 하나의 의미 단위로 가야 된다니까? 이 how가 부사라 형용사 꾸며주고, 이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이 하나의 의미 단위라서 떨어지지 못해요. How many books? 또, 얼마나 돈을 많이, 얼마나 돈을 썼니? How much money? 돈 얼마나 썼어마? Did you spend? 아, spend죠. did가 있으니까. 그럼 did가, spend가 앞으로 못 튀어나가니까 you 앞으로 얘가 나가면서 의문문 도치가 됐잖아요? 여기가 하나의 의미 단위라고요. 얘가 원래 여기 있던 얘라니까? 원래 문장은 you spent. 얘가 사라지면서 과거형 시제를 얘한테 주니까. You spent very much money, so much money.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What kind of cake도 따로 쓰면 안 된다고요. You would like what kind of cake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의 의미 단위로 움직입니다. 하나의 의미 단위구나. 하나의 의미 단위구나. 요세개 티합시다. 아, 이거는 중3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단어 한 10개를 뒤죽박죽 섞어놓고서는 정렬시켜라, 제대로 맞게 리어레인지 시켜라 이러는데, 이거를 how many books나 how much money를 떨어뜨려 쓰고 있어요. 안타깝죠. 중학교 때 해결해야 돼요. 어떤 케이크 먹고 싶은데, 이때의 kind는 명사로 종류예요. 친절하니 아니야, 형용사가 아니야. Chocolate cake, please. 나도 한번 살 한번 쪄보자 이거죠.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먹을 거야, 나가서 먹어, 가지고 갈 거야. 가져갈게요, 무서워요, 이런 거죠.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뭐 주문할 거야? I'd like to order 만두국. 먹고 싶네.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만두국에 국물 먹으면 되지, 무슨 또 드링크가 필요해? 물 필요하겠지, 물. 투영이구나. Yes, one bottle of water, please. 그렇죠. Is it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먹을 거야. 나가 가져갈 거야. 가져갈게요. 선생님, 재미없어요. 재미없지, 그럼. 씨. Hello,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I want a hot dog and one milk, please. 세상에, 핫도그하고 우유하고 먹을 수 있죠, 참. 먹을 수 있죠.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다른 거 뭐? No, thank you. 됐네, 이 사람아. Will it be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먹을 거야? 가져갈 거야? 가져갈 거야, 인마. Welcome to Sandwich Place. 이것도 대면, 이게 가게 이름이라고요. 대문자 써야 돼요. Sandwich Place에 오신 걸 환영한다.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뭐 주문할래? 정말 많이 반복해서 평생 까먹지 말라는 의도 아니야, 이거? 실제로 미국 가면 써요. I'd like to have a hamburger and she'll have a chicken sandwich 먹겠대요.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더? 다른 거 필요하니? One salad, please. Okay, then.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거는 책에 있는 거 보고 쓰셔야죠. I'd like to order two bottles of water. 더 필요한 게 뭐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칸 수가 4개가 뭐가 있을까요? What else? Anything else? 안 되고, 아. 이거 빈칸으로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건 뭐 너무 쉽고요. That'll come to?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뭐뭇이 되다라는 뜻 아니야? 그런 거다 합쳐서 12달러다? 한 14,000원 되겠네요. 14,000원에 2명에서 밥을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나쁘진 않네요. 본문의 요구하고 다를 수 있으면 그거 바꿔놓으세요. 근데 come to는 뭐뭇이 되다라는 뜻이, 이거는 맞습니다. That'll come to $12.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학교 자료 설명은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나온 게 있으면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